대전시 중구청이 지난 27일 2016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2016 시책구상 보고회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2016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73개의 시책 중 가가호호 만들기 프로젝트, 어린이집 인성 1번지, 효월드 예절체험 등 14개 우수시책이 발표됐습니다. LED 가로 보안 등 자체 제작 설치 시책을 발표한 임민성 주무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램프로 8천여 개의 가로 보안 등 교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구비 부담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며 매년 책정되는 유지관리비를 이용해 추가 예산 없이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시책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고 박용갑 청장은 시책은 구민을 위한 조그만 생각, 기존에 시행해오던 업무 행태 개선 의지, 벤치마킹, 역발상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다며 평소에도 업무 개선 및 직책 발굴을 노력해주는 한편 발표된 우수 시책들을 보완 발전시켜 행정에 접목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